이상한 소리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의 정상적인 영상 보시면서 귀를 청소하세요. 아니, 왜 말투랑 목소리 이상해지는 건데 같이 빼줘. 빼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첼로텍 식구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어렵게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카메라 뒤에만 있었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모셔오는데 아주 힘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아주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신랑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셔왔고요. 오늘 우리가 뭘 촬영할지 설명해주세요. 과연 첼리스트는 첫 번째로 눈을 가리고 연주를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연주할 때도 눈을 잘 감고 연주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전혀 페널티가 아니겠네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귀까지 막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에서 연주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글쎄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아니 근데 어차피 연주를 할 때 정해진 위치로 가서 듣는 거잖아.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듣는 게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가서 우리가 소리를 동시에 듣잖아. 그러면서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을 해? 그럼. 그런 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닌데? 그럼 살짝 삐끗한 거지. 원래 가서 수정을 했다 그럼 삐끗한 거죠. 그러면 원래 연주를 할 때 수정을 하는 거를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야? 티가 안 나게 할수록 그게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프로들은 원래 하나도 안 틀리는 경우가 없어? 안 틀리는 프로들도 있죠. 궁금하네. 그래서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수정하지 않기 위하여. 아... 모르겠어요. 귀를 안 들으면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가락이 좀 감각이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첼로를 했을 때 과연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이거를 시범 연주를 안 해봤습니다. 진짜로 생 그냥 생 콘텐츠입니다. 사실 이거를 찍고 나서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도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너무 제가 제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첼로댁에 진짜 실상한 이런 거였구나. 그동안에 다 날조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떨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눈을 가려볼까요? 자 여기 있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대를 씌워드릴게요. 근데 씌우고 여보 나 머리 망가지잖아. 잘 좀 씌워주세요. 머리가 왜 커? 작가님 됐어? 좀 예쁘게 해줘. 앞머리 다 눌려있는 것 같은데? 해줄까? 자 그러면 지선상의 아리아 해주시죠. 최근에 올린 근데 그거 작년에 연주한 거라는 거. 지선상의 아리아? 아 근데 잠깐만 여기 맞지? 헐 막 여기다 하고 있고 막 여기다 하고 있고. 스테이지는 무난하게 통과? 그러면 눈 뜨고 귀 막고 자 이번부터는 떨립니다. 나는 오빠보다 예솔을 더 사랑해. 어? 나는 오빠보다 예솔을 더 사랑해. 뭐 사랑해? 사랑해 돼요. 나중에 그걸로 봐. 어? 나중에 저걸로 들어 들려? 줘!
해. 이제 줘, 나 줘. 대박. 떨려! 난 다 들려. 어? 네? 야, 번호 돌아올게요. 이거 짧게 말해도 된다니까. 어? 저거는 짧게 말해도 안 들려. 댄스 나잇. 신나. 죄송해요 여러분, 저 혼자 지금 딴 데 좀 이따 오는 사람 같은데 BTS 다이너마이트? 그거 들었거든요. 내가 조금 어려운 게 비트가 오늘 강한 곡이다 보니까 내 비트로 내 박자를 모르겠어. 아니 좀 더 어려운 곡 해보자. 눈을 가리고. 뭐가 있지? 박자가 계속 바뀌면서 빠르고 좀 드보르자 앞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까지 맞고 안 돼. 크게 불러도 몰라. 엄청 크게 했어. 아, 그 연주가? 아, 엄청 커? 안 들려서 크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 너무 컸어? 원래 큰 곡이야. 아, 대곡이야, 대곡. 해협주 곡이니까. 이따가 들어봐, 잘했나 못했나. 잘했어. 그 다음, 이제 촉각. 장갑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비닐장갑, 가죽장갑, 공기장갑. 마지막으로. 스키 장갑. 이거는 불가능할 듯? 내가 봤을 때는 그것부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해보자. 비닐 소리가 차르찰 나지 않을까? 똑같은 거 부르자고 해보자. 더 두꺼워져서 더 풍성한 미발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동물하죠. 제대로 인사해. 인사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늦었네요? 모자란 애 같아. 모자란 애 같아. 오늘은 재미로 이런 영상을 한번 남편이랑 찍어봤고요. 어려운 시기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찍어봤습니다. 제 채널에서 더 정상적인 그런 영상으로 귀 청소하세요.